엄마가 된 후로는 모두가 다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아, 이거 훅훅훅 어떻게 맞으려고 그래요? 대신 여기서 말하는 다이어트란 상업적인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다이어트, 식이 조절, 식이 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를 신경 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왜 부모가 되고 나서야 더욱더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고요? 부모라는 건 특히 현대사회 핵가족화된 자금의 시대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고립 육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그래서 힘들거든요. 또 우리가 보통 부모요? 아니에요. 우리 보통 부모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 자기애가 가장 팽창된 시대에 사는 부모입니다. 옛날에는 시대적인 어떤 숙명이 있었어요. 못 사는 나라 됐어. 산업 개발해야 돼. 그게 국가적 숙명이었고 국민의 숙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 이거보다 개인이 너무나 부각되죠? 이렇게 전쟁이 없던 시대가 인류 역사상 별로 없었다고 해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그게 당연시 되고 그걸 이뤄내는 사람들이 부각을 받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가 됐어. 나는 아직 이뤄내야 될 것도 많고 한데 아무것도 이뤄낸 것도 없이 애만 보게 되는 것 같아. 난 생산성이 어디 갔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좀 그래도 헌신적이었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왜냐면 그거 보고 자랐고 오남매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았으니까 엄마인 분들이 나는 당연히 아이를 돌봐야지 라는 어떤 숙명적인 걸 안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세대는 저만 보고 봐도 왜 이거를 이렇게 힘든지 나 혼자 잘 살자고 살았는데 내가 누가 누구를 키우고 있어? 멘붕 옵니다. 이렇게 멘붕 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힘들수록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좋은 인풋 없이 그냥 좋은 생각만 하라고 하면은 나쁜 상사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너 오늘까지 좋은 생각해!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거. 육아서 본 다음에 좋은 생각해. 너 앞으로 이거대로 그대로 해. 읽은 건 읽은 거고 좋은 연료를 넣어줘야 돼요. 어떤 게 좋은 연료인지 한번 볼게요. 바로 좋은 음식입니다. 배가 고프고 나서야 내 거 챙기게 되면 아무거나 막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먹고 나서 좋은 생각해 하면 좋은 생각 납니까? 안 납니다. 즉각적 쾌감을 주는 음식들, 배달 음식들을 막 챙겨 먹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즉각적 충동이 드는 생각들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막 튀김 막 피자 먹고 했는데 맑은 정신으로 이어졌던 적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둘째, 왜 부모가 되고 나서야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느냐? 고립 육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보고 배울 식단이 부모에게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고립 육아가 시작했다고 하시죠. 여기서 부모님들 중에 이유식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칼을 쥐어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 것까지는 그래 그냥 막 먹어줬는데 아이 거는 왠지 내 손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좋은 엄마 같고 내 애는 막 정성스레 요리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죠.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면 아이 거 굉장히 신선한 재료들로 만드시죠. 그럴 때 그냥 같이 찜져버리는 거예요. 채소찜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저 당근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배웠잖아요. 저 당근찜 안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맛있었을 줄이야. 그래서 초록이는요 제가 야채들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브로콜리 그냥 자기가 먹고요 당근 자기가 막 갖다 먹어요. 엄마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물론 안 먹는 것들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야채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한 게 장내 미생물인 거 아시죠? 장이 바로 제2의 두뇌다. 장내축이라고 하는 거 쳐보시면 장과 뇌가 연결되어야 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성적인 그 과학적인 연구로도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레인보우식단이라고 의사분께서 자기 자녀가 자폐스펙트럼 이런 게 있으셨나 봐요. 아이에게 야채 위주의 식단을 줬더니 정신활동이 호전되더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장내 미생물이 뇌와 관련이 있는 거죠. 생각을 뇌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어요.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비롯된다. 건강은 우리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히포크라테스가 장내 미생물을 지금처럼 막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그걸 알아냈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례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장이다. 장에 있다. 모든 질병, 사람의 정신 상태까지 장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40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좋은 장내 미생물을 가져야 된다.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더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 신선한 거 먹어주면 돼요. 어떤 게 신선한 거고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제가 차츰 또 알려드릴게요. 물론 직관에 의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건강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건강한 식단 먹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말이 자연스럽게 말게 나오므로 좋은 거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 이것도 중요하죠.
음식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됩니다. 여러분 배달비 안 내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여기 키키 챌린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답변해줬어요. 얼마나 식비가 절약되고 있나요? 50만원에서 80만원, 1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식비가 많이 들었었는데 항상 외식을 하다가 하루 중에 한 끼만 샐러드 식단으로 시작했는데도 하루에 만원, 2만원씩 그리고 내가 시작하면 내 가족들 것까지 챙겨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절약된다 이거예요. 꼭 요리를 하라고 지금 제가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하루에 5분이면 식단이 뚝딱 나와요. 그런데 이 5분으로 내가 50만원, 80만원 아낄 수 있으면서까지 내가 왜 부모가 되고 나서 더 잘 먹어야 되냐, 네 번째 이유 여기서 나옵니다. 오감 테라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가서 쿠킹 클래스 듣고 막 모래 자갈 만지고 흙 밟아보면서 힐링 액티비티 막 찾아보면서 해요. 그리고 막 올립니다. 나 흙 밟았어요. 힐링입니다. 그거 왜 일상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면 된답니다. 흙당근을 사세요. 흙당근 사서 씻습니다. 흙냄새 나요. 이 자체를 또 먹어줘요. 깍두썰기하면서 내가 뭔가를 자르고 만드는 거, 이거 자체가 어른이들의 힐링 아닙니까? 우리 막 그렇게 캐럿 들어간 음료 사 먹고 그래요. 당근을 사란 말이에요. 당근을 색깔 얼마나 예뻐요. 테라피 된다 이겁니다. 왜 자꾸 에어비앤비에서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왜 액티비티 찾아가지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거 보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하루에 손으로 여러분 만지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 만져본 적 있으세요? 엄마가 됐을 때가 기회예요. 기회. 진짜 제가 비트까지 사봐가지고 쪄봤습니다. 온갖 야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브로콜리가 이런 느낌이었나? 내가 직접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또 꽃달 수 있고, 물론 약간 처음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여유있게 안 하고 아 짜증난다 이렇게 막 뜯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몸이 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만지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이랑 맞닿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자마자 뭐 잡아요? 인공품 잡습니다. 컵도 유리로 만들어졌죠. 노트북 만지죠. 가공품이죠. 그리고 또 뭐 만져요? 핸드폰이죠. 다 차가운 기기들만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되고 한 번쯤은 꼭 이렇게 테라피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섯 번째. Last but not least. What is that? My body. You can get slim body, right? 사실 저는 제 몸이 지금 아이 낳기 전보다 훨씬 좋고 제 인생에서 최고의 몸매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 스스로 너무 만족해요.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빼빼 말랐을 수 있죠. 이 배에서 초록이를 품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내가 다시 탄탄한 복근을 갖춰가고 있는 이 과정, 그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제 몸이 더욱더 자랑스러워요. 살 빼고 싶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이 식단을 하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향하실 거는 내가 살을 뺀다가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걸 준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돼요. 나는 나한테 좋은 걸 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살 빠지고 이런 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건요, 서로를 알아봐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지게 됩니다. 물론 반려견 있고 반려식물 키우시는 거 너무 좋고요. 그런데 우리 몸속도 장이랑 우리 위도 생명력이 있는 것을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원재료가 뭔지 보이는 것,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을 먹어주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쉽게 하루 5분 투자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실게요. 키키의 주방으로 고고고! 뿅!